네, 오늘은 요한복음 5강이란 제목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이 복음과 종교 했을 때 사실은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웬만한 사람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웬만하면은 다 예수님 얘기하면은 복음이겠거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게 물인지 사이다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 속에 내가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복음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종교도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냐? 예수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하려면요, 일단 문제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문제.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우리가 보통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죄하고 사단 그 얘기만 할 수가 있고요. 뭐또 하나님 얘기할 수 있고, 오늘날 보통 기독교에서는 다 이렇게 이제 죄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죄를 갖다가 자범죄로만 많이 얘기를 해서 회개를 많이 하죠. 원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세 가지 문제가 연결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난 게 죄고, 그 죄는 사단이 잡고 있는데, 이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안 나왔다 했을 때, 그때, 아, 종교 생활하는구나, 종교구나라는 눈을 뜰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죄, 뭐 십자가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 저 사람도 맞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무슨 함정에 빠질 수 있냐면요. 양육할 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나도 잘 모르고 있다. 나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얘기할 때는 꼭이 문제 세 가지 알고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고요.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해답을 얘기하죠.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제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말하기 전에 이 해답을 정확하게 근거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이 구절이죠.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도 예수님 알기를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자 엘리야, 세례요한 이렇게 종교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알기를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 절대 안 되죠. 예수 얘기를 많이 해도 예를 들면 말하자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병 치유가 되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니면 이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응답 세 가지를 이 고백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죠?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 같은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이 응답 세 가지는요, 문제가 끝났다 라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정말 축복된 고백이다. 이 해답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아는데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내가 믿냐 안 믿냐 확신이 없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확신의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 요거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믿음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믿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을 어떻게 믿냐 했을 때 믿음의 방법으로 다섯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이 일어난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고 호감 꺾인다. 예수 이름 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다섯 가지가 사실적인 믿음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놓치면 안 되고, 이 예수 이름에 대한 그 다섯 가지 내용이 내게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과 이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다섯 가지 그 일이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왜 그거 일어나야 되냐 했을 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전도 때문에 땅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13장 했는데요, 복습 잠깐 하고 보면은 복음화겠죠. 복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 돼야 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고별설교죠. 1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안 계실 거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헤어짐을 앞두고 하시는 그 고별 설교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버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데, 또 이제 그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또 나오죠. 유다한테 예수를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마귀가 이제 넣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마귀는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사단이 방해할 수 있다,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그 4절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 세 종류죠. 예수님이 내가 주다 또는 선생이 되어서도 너희들한테 발을 씻긴다, 이제 이 말이 주역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의 자세로 사역을 해라, 이게 이제 복음화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4장 보면은 14장, 15장, 16장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14장에 성령의 사역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래서 뭐 핍박하고 두려움 속에 이제 떨 그때가 오는데 제일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있으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이사야 43장 13절을 잠깐 읽어보면 태초부터 나는 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태초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랴.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우리가 결국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를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보장을 받았고 그 배경으로 사는 존재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6절에 보시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마디로 답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길 알았고 진리 알았고 생명 가졌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그 16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히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 걱정하지 마라. 영원히 함께할 거고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26절에 보니까 인도할 거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27절 왜 근심 안 해도 되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안해라. 그 죽음을 앞에 둔 사람한테 평안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죽음 앞에서도 그 평안할 만큼 충분할 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평안 성령의 역사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세상은 줘도 그 썩고 없어질 거지만 성령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제 그 15장은 인도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과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도록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렇죠.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떠나서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달라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열매를 붙어 있으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특징이 뭐냐? 지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9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새 계명을 준다 그래요. 그 여기는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하자면 십자가 안에 거하라 이 말이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사랑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곳을 맛보라는 거고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얘기하면서 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계명이 이렇다면은 사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핍박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도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거는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바울한테 그랬잖아요. 그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스데반 돌로 쳐 죽였을 때 그게 이제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래서 그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 미워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은요 보시면은 성령의 역사 이제 그 오거든요. 박해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데 먼저 성령의 사역에서 그 얘기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실족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 주신 이유가 물론 구원도 완성하고 인도하시고 하지만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이 반석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너희랑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는 유익한 거다. 왜냐? 예수님이 있을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 믿는 믿음은 그때 당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냐면은 완성된 성령을 받았으니까.
더 큰 축복을 받은 거고요. 또 강조하는 것이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 가지 얘기하죠.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 심판. 첫 번째, 죄. 요한복음 16장 9절.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모르고 그 예수 믿는 거를 변질되고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죄고요. 그리고 10절에는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가 뭐냐 했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죄 없으신 분이 죽는 게 의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거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 부활하신 거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했어요. 이거 세상은 사단이죠. 이미 심판받았다 그러죠. 이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 33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성령에 대해서 그 너에게 말함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그런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겨 놓으셨으니까 우리한테 담대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5강 이걸로 마치겠습니다.